전지용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알고 계시면서도 후학 양성과 또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흔쾌히 명예 총장직을 수락하신 우리 윤광호 명예 총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를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교육연구 부장님, 저의 40년간의 교수로서의 경험을 통해 교육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의사생활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특히 보건간호 의학계를 교육에 작은 법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 총장을 그 모든 것에 대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와 소명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경청하겠습니다. 설립장 법학 박사 전재우. 평가는 무엇보다도 그 학생의 질, 그 다음에 그 재단이나 재단 설립자의 열정, 그 다음에 진출하는 모습,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150명 뭐 그렇게 교수들이 되신데 보면 충분한 자격을 가진 교수, 열정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리고 전임 교원 비율이 아주 딴 데 비해서 높습니다. 50~4% 돼요. 근데 졸업생들 보니까 꽤 많이 진출해 있어요. 사회에 필요한 각 분야에 보건, 의료, 간호계통, 사회복지계통, 또 뭐 여러 가지 경영계통, 또 실제적인 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게 92년에 개교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미래는 과거가 거울입니다. 현재고. 난 경북의 미래는 참 좋을 거라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평하고 싶습니다. 교수로서의 40년 경험,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사회단체 일을 많이 했어요. 사회단체,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서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 경북의 미래를 어떻게 구축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위원회랄까 이런 걸 좀 내가 책임져가지고 그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셔서 그 안에 집대성에서 좋은 그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 거기에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그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설립자의 아주 좋은 뜻, 그것이 그 후세로 계속 진행이 돼서 그것이 만개하는 그런 데에 좀 일조해볼까 합니다.